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난번에 그 1층이었나? 여기 보물 상자 있는 곳에 갔는데 열쇠가 없어서 나왔거든요. 지금 2층에 있는 보물 상자를 털러 갈 거예요. 우선은 수위를 또 낮춰야 돼서 헤비 부츠를 신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도 볼 때 신을 걸 그랬습니다. 아무튼 아래로 내려가고 있고요. 자, 여기서 신발을 벗고 위로 올라가면은 여기 앞쪽 문 나가기 전에 여기 있죠. 제다의 자장가를 불렀고요. 수위가 지금 1층까지 내려갈 텐데 일단은 나와서 여기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꼭샷이 레벨이 많이 좋아져서 바로 나갈 수가 있는데 나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수위를 올리는 게 목표라 일단은 수위를 2층까지 올리겠습니다. 1층까지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지금 잠깐 들었는데 이미 올려버렸으니까 빠꾸가 안 되네요. 그 왜 그러냐면은 혹샷 쏴야 되는데 그 전에 화살도 쏴야 되거든요. 일단 스테슐라 황금거미. 야야야야 다행히 물이 차있네. 황금거미 한 마리 얻었고 나오면 확실해지겠죠. 여기 위치였던 것 같은데 아니구나. 그러면 이 아래 화살 좀 세팅하고요. 오른쪽 폭탄 대신 화살로 바꿔줬습니다. 떨어지는 소리가 난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간장게가 다 잡았나요? 아무튼 화살로 요 아래를 쏘면은 위층이 많기만 한 것 같아요. 지금 원래 여기 발판이 없어서 못 써있는 위치인데 아무튼 빠르게 쏘고 넘어가야 돼요. 성공했고요. 여긴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이거 밀어
들어주기만 하면 돼서. 근데 지금 왔을 때는 여기 막혀 있으면 그냥 밀고서 여기 다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번에 여기 땡겨놔서. 근데 그게 남아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왠지 돌아가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밀었으면 됐죠 뭐. 여기 지금 올라갈 수 있나? 길어지니까 이건 편하네요. 그래도 이거 미세 조정이 안 되는 건 꿀맛인데. 이쪽 3층이죠? 일단 열쇠 얻었으니까 다시 요 아래쪽이었던 것 같은데 빠르게 던전 보스 키를 얻으러 가야겠어요. 오늘 끝내고 싶은 욕망이 막 솟구쳐 오르네요. 몇 번째 하는 건지. 자, 여기 위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빙고. 그 다음에 여기 건너편. 가자 뭐. 끝까지 차 있으니까 위로 올라와서 공격한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위쪽으로 올라와서 아 이것도 있구나. 스위치 밟고 가운데 왼쪽. 아이고 떨어졌네. 못 올라가네. 잠깐만 남아. 올라가려면 확실히 왠지 스위치 있는 곳 쪽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밟고 가운데 왼쪽 오른쪽 정면. 자 넘어왔고요. 그러니까 이쪽
제대로 안 봤었는데 그게 좀. 자, 여기서 헤비부츠 다시 신을 거고요. 될 것 같아요. 못 죽었고요. 지금 짠 게 있죠? 기대 열고 들어가겠습니다. 아, 보스방 기억기 힘들죠? 요정 주나요? 뭐 이렇게 깨기가 힘들어요. 요정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두 개 정도 세팅하고 하나 잡았고요. 두 마리 잡았네요. 자, 지금 어차피 벌레가 한 마리 없어서 비어 있는데 그냥 세 개 다 세팅할 걸 그랬네요. 뭐랑 여기 가운데 있던 오카리나. 오카리나가 지금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빈병 다시 하나 잡고 나갔다 들어올게요. 저번에 그렇고 보통 아이템을 먹으면은 다시 안 나오는데 신기하게 요정은 다시 있더라고요. 스타트 다시 눌러서 일단 화살로 세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 마리 더 있죠. 스타트 다 치워주고 돌아가는 게 귀찮아서 오카리나를 불어볼까도 했지만 그러면은 하이랄호에서 걸어와야 될 테니까 그냥 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올라가는 순간 돌이 떨어지진 않겠죠? 링크님이 앞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뭐 결국 신어야 되겠네요. 역동적이에요. 가시가 달린 녀석들인데 뭐 아무튼 물을 3층까지 채워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올라가 볼게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위치가 애매해서 안 되나? 물살이 세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타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안 타고 있네. 이거 쏠 때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떨어지네. 이제 떨어지네. 이런. 사실 여기서 졸로 쏘면은 저희 못 넘어가거든요. 그래도 도전해보고 싶긴 하죠. 근데 페러세일 같은 게 없기 때문에 하긴 저쪽 왼쪽도 있긴 했네요. 여기서 요로 쏘고서 수위가 안 높으면 아마 여기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닌가? 포인트 맞추기가 힘드네 진짜. 넘어왔습니다. 여기도 요정을 주네요. 요정 잔치인데 들어가 보죠. 근데 뭐가 빵 소리가 나는 거죠? 느려라. 어떻게 가라고? 밀리네요. 헤비부츠 신으면은 안 밀리려나? 올라갈 수가 없네요. 그럼 그렇지. 신이 낚인 느낌인데 굴러서는 절대 올라갈 수가 없고 타이밍 봐서 여기 하나 둘 너무 늦었네. 아슬아슬하게 걸렸네.
출발할 때 해는 안 되고 벽 칠 때쯤? 애매한데 가운데에는 돌아오는 타이밍이 있으니까 생각보다 많이 밀리는데 됐다 올라왔습니다. 산성물인가 본데요. 벽에 부딪혀서 아까 온 하트를 빼앗겼구나. 화면에 가리는데 일단 오카리나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 던전 보스가 나타나려나 봐요.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상어 같은 건가? 오징어 느낌이 좀 있네요. 슬라임 같은 거 은근슬쩍 다가오는 걸 보니까 또 잡혔네. 죽을 것 같네요. 끝났어요. 요정 버프를 받아서 일어났는데 쓰러지는 모습이 참 일단 조수 생각보다 데미지라 대단한 것 같아서 저걸 피해서 방해를 해야 돼. 저 녀석. 이렇게 땡겨서. 촉수가 보이는데 맞습니다.
확실히 훅샷이 길어지니까 거기 계속 불어나는 것 같아요. 5점 6대. 오, 잡혔다. 예상치 못한. 가시에 질렀습니다. 이럴 수가. 코멘이 난다고. 아, 적수가 또 늘어나는 것 같은데. 잠깐만 피하고.
봐라. 저기 있네요. 하트 조각이 아니라 하트 그릇을 하나 먹고 현재의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절반쯤 한 것 같아요. 루토 공주님께서 전자가 되셨네요. 메달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네 번째 메달인가요? 수피랑에서 시크를 만나면 인사를 해뒀다고 하는데 이게 좀 또 스포급이죠? 뭐 아무튼 하이랄보에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나무 위에 있나? 나무 위에 있네요. 어떻게 물에 들어갔는데 순식간에 사라질까요? 조라족도 아닌데. 일단 호숫가에는 저번에 하다가 실패했던 거를 해야 됩니다. 여기 해 뜨는 데다가 대충 쓰면 안 되나? 그러면은 태양의 노래를 불러서 시간을 바꾸죠. 저녁이 되었고요. 쐈습니다. 불화살이 다시 나오네요. 지난번에 했는데 아쉽게도 물이 없어서 주스로 못 갔어요. 아마 여기에 허수아비가 있나 보네요. 괜히 넘어왔네요. 허수아비의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있어요. 자, 나비가 다음 갈 곳을 알려주겠죠? 현재 물건을 아는 사람은 찾자고 하는 걸 보니 모르나 보네요. 일단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